아, 확실히 밑에도 새네. 여기는 아니고. 아, 답이 안 나온다. 이 바닥판을 뜯어? 저쪽에서 안 나오죠, 반대방향에서. 뉴스타면 점점 힘들다니까.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, 뉴스타면. 하수구는 똑같은데, 예나 지금이나. 근데 하수구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와, 징글징글하다. 와. 아니 보통 이 정도면 그냥 뚝 떨어져야 되는데. 어쩔 수 없이, 야, 찢어지네, 찢어져. 아이씨, 아? 이야. 마루도 아니네. 씨, NDF네. 참. 이걸 마루라고. 하, 그치. 야, 이거 물 먹으면 이거 난리 난다, 이제, 나중에. 야, 씨, 이런 거였어? MDF 말고, 그 합판 재질이면, 그럼 오히려 잘 떨어지거든요? 어쩐지 안 떨어지더라. 이유가 있었네. 다행히 잘 떨어졌어. 이거 마루는 뜯으면 복구가 안 된다고, 똑같이. 내가 마루 기술자도 아니고, 이거 다, 이거 조금씩 이렇게 복구 안 해줘요. 마루 기술자 부르면. 이거 일부 여기 다 뜯은 다음에 새로 하는 거라고. 네? 그 마루가 무늬만 마루였구만. 어? 무늬만 마루. 그 맞은 자루 좀 펴세요. 네. 너무 사무실 혼자 할 때 전기도 못 켰어요. 네, 왜? 켜, 그냥 마음대로 켜. 어? 왜? 난 전기세가 무서워. 아, 요즘 심사임하고 이랬지. 아니야. 차, 어? 박진장님 얘기는 뭐예요? 아, 걔 지금 차 옮기느라고 바쁘지. 차 옮기느라고. 나 아직 아침에 전화했었는데 뭐 지금 정신 없지 뭐. 아니 뭐 고압수 쪽에서 뭐 했어? 어? 응?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를 했어요. 아, 샤프트로? 그래, 앞에 사람이 못 들고 갔는데 쉽지 않았나 보네. 응? 옛날에는 그 1층에 그 창고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막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해결하러 간 거였지. 응? 그러니까 2층 그쪽은 신경 쓸 게 없었던 거지. 어? 야, 재수 씨 키가 몇이야? 응? 65였나? 그럼 큰 편인데. 예, 이 옷 가지고 갈래? 예, 여자 옷인데? 여기 옷이 왜 있어요? 내 친구가 이런 일을 하는 거. 아 맞아 맞아. 야, 이제 제시 갔다. 어, 봄옷이야 딱. 아, 이게 원피스라고? 두껍잖아 저거는. 어, 그치? 아니 봐봐. 어? 저거 너무 두껍잖아. 이거? 그거랑 그 옆에 거. 옆에 거? 아니 뭐 하나 줘봐. 어, 이거 원피스 예쁜 거 같은데? 이거 괜찮아 보인다, 이거. 원피스 같은 거 입을라나? 뭐 있으면 다 줘. 네, 알았어. 그래? 알았어, 이거 옷 좀 줘봐. 근데 겁나 좀 키 큰 여자가 입어야 돼. 응? 봐봐. 여자 옷이 한 번도 안 입어봐. 키가 175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? 우비 같아. 뭐 우비 스타일. 키 엄청 커야 되네 여자가. 네. 아, 내가 입어도. 안녕하세요. 야, 처음 뵙겠어요. 어,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런 거 하는데? 그런 스타일이나 보네 진짜. 사이즈가 똑같나? 똑같 이게? 예, 난 저랑 타형 이거. 근데 키 큰 여자가 입으면. 아, 이건 진짜 키 큰 여자. 키 큰 여자 잘 어울리겠다. 이쁘네. 이쁘네, 이쁘장하네. 괜찮아요? 응. 근데 이쁘네요.
키 큰 여자가 입어야 돼. 사연 한 건데? 사연 한번 읽어보세요. 아유, 저 친구 거기에 몇 개 더 있던데? 이게 몇 개 더 있던데? 이거는 왜 44 사이즈인가? 44 이상인데? 사장님이 입어주세요. 사장님이 입어야 되겠네. 사장님이 키가 저 저보다 더 크시죠? 아니 난 84잖아. 84요? 네. 이상하다. 사장님 84요? 여기 많이 쓰시고. 아니 내가 75인데. 아 그래요? 아 그러네. 사장님 엄청 키 크시구나. 아 그러네. 아 10대 차이라는 거지 그걸. 아니 나는 이렇게 평상시 사장님 뵀을 때 크게 안 봐요. 한 180 정도로 생각했어요. 근데 이렇게 옆에서 쳐니까 제가 180이에요. 네. 뭐? 얼마라고 네가? 제가 아니 같은 양이? 이거 못 가져가겠다. 제가 180. 왜요? 이거? 아니 내가 딱 입어봤어. 그러네. 이건 엄청 키 큰 여자 같아. 우리 결혼했어요. 아 이건 진짜 엄청 키 큰. 아 근데 이게 좀 여자가 등치가 있어야 되겠는데? 그러니까 이건 안, 이거 안 되겠다. 왜 사냐 애들은 지금 이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웬만한 여자 못 입어. 아니 이거 저 문제 저 서양 쪽으로 팔리는 거라면 돼요. 이제 동양 쪽은 아니야. 근데 딱 입으면 맞네. 이제 봄 다 가잖아요.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인데. 아 근데 키가 커야 돼. 키가 작으면 안 돼.